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, 르세라핌입니다. 데뷔 때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반응이었고 팬분들도 진짜 큰 사랑을 주셔서 그걸 뛰어넘는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녹음이랑 안무 연습을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시련을 마주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.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거를 실력과 노력으로 극복하고 르세라핌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. 사실 이번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이 진짜 저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인지 작업에 더 욕심이 났던 것 같고요. 듣는 사람도 공감을 더 할 수 있게 가장 솔직하게 저희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. 데뷔 앨범 때는 늘 긴장한 상태에서 녹음을 했더라면 이번에는 서로 의견도 많이 주고받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도 하면서 확실히 데뷔 앨범 때보다 녹음이 편하고 수월했던 것 같아요. 가사에 들어있는 디테일도 더 잘 살릴 수 있었고 저희가 PRS 활동이 끝나자마자 안티프레자일 연습을 시작했는데 PRS보다 최소 두 배? 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안티프레자일 연습을 해보니까 PRS가 약간 발라드 같이 느끼되도 그 정도예요. 저희 뮤비 촬영할 때도 조금은 여유가 생겨서 이제 자연스럽게 즐기는 모습을 많이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의 합이 이렇게 잘 맞아지고 좋아진 게 너무 신기하고 뿌듯해요. 저는 르세라핌에 합류하면서 처음으로 K-POP 댄스를 배웠는데 처음에는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.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고 멤버들이랑 같이 데뷔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. 저희가 이번에는 타이틀곡 외에도 여러 퍼포먼스를 준비했거든요. 여러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으니까 PRS 때도 물론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그때는 음악방송 활동을 하면서 는 것도 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첫밤부터 진짜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. 저희 데뷔곡 Fearless가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. 이렇게 사랑을 받은 만큼 Fearless보다 더 멋지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퍼포먼스를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르세라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설렘과 긴장감, 그 행복감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. 우리 여러분,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또 퇴장신을 준비하셨죠? 자, 르세라핌의 파이널 워킹을 끝으로 미니 2집 안티프레저의 미디어 쇼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.